이번에 살펴볼 해시셋의 CRUD 메소드는 isEmpty size add contains remove입니다. 해시셋 example 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 생성자를 통해서 빈 해시셋을 만들어 봅니다. 네, 현재 해시셋은 비어져 있죠? 그렇다면 isEmpty는 true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ize는 0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add, remove를 통해서 요소를 추가 삭제를 해보고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isEmpty와 사이즈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d를 한번 살펴보죠. int hashSet add 1 한번 hashSet을 출력해 볼게요. 네, 1을 추가하고 1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1을 다시 추가해 볼까요? 1을 다시 추가하면 저희의 예상은 1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3을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3을 한번 더 추가해 보고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5를 한번 추가해 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dd 메소드 통하면은 인스턴스를 잘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스턴스를 중복이 되지 않는 한 추가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isEmpty와 size가 false와 3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어 있지 않고요. 사이즈가 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 3, 5가 있는 상황인데 한번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ains 만약에 저희가 3이라고 한다면 true를 반환하겠지만 4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fals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소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int hashSet remove 한번 3을 지워보겠습니다. 3을 지워보고 사이즈를 int hashSet의 현재 상태와 사이즈가 잘 변환이 되었는지, 즉 2로 변했는지 살펴봅니다. 네, 1과 5 그리고 사이즈가 2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